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 노트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해야 하는데 정말로 하기 싫은 일로 어떤 게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불편한 부재중 전화에 답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 외우기로 했는데 귀찮을 수도 있겠죠. 혹은 맛없는 한약을 챙겨 먹는다던가,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싫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전략이 오늘 나옵니다. 우선 신경학적인 배경 지식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 유명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쾌락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란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면 막 흥분이 되고 신이 나죠. 그런데 도파민은 언제 나오느냐? 멋진 보상을 딱 받았을 때도 나오지만요. 그 보상이 예측될 때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서도 즐겁긴 하지만 사실 여행 가기 전에 캐리어를 싸고 어디를 갈지 코스를 짤때더 설레진 않나요? 막상 여행을 가면 사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짐은 무겁고 다리가 아프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뇌는 보상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보상이 예측될 때 이미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죠. 이렇게 보상이 예측될 때 쾌락의 도파민이 쏟아지도록 우리 몸이 프로그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하도록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이 오전 11시입니다. 점심시간이 곧올 거예요. 뭘 먹을까 이야기들을 나누죠. 짜장면 하고 말해봤더니 누군가 별로 안 땡기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아, 오늘은 왠지 즉석 떡볶이가 먹고 싶어 라고 말을 하자 다들 오, 떡볶이에 튀김살이 추가해서 먹자 라고 답을 해요. 떡볶이를 상상하자, 즉 보상을 예측하자 즐거움이 느껴진 겁니다. 도파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도파민이 나오니까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러 갑니다. 즉,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도파민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쾌락을 느껴서요, 그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고들 막 떠들어도 별로 신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요컨대, 좋아하는 행동은요, 그것을 예측할 때 도파민이 나오고 좋아하지 않는 행동은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문제는 영어 단어 외우기나 운동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파민이 나오는 다른 행동에 도파민이 안 나오는 행동을 갖다가 이어 붙입니다.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열망이 발생하는 정확한 순간을 추적할 수 있다. 바로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도파민의 중요성은 1954년에 부상했다.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가 실험을 통해서 갈망과 욕구 뒤에 자리한 신경학적 과정을 밝힌 거다. 이들은 쥐의 뇌에 전극을 심고 도파민의 분비를 차단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다. 먹지도 않고, 성행위를 하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열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쥐들은 갈증으로 죽었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 작용이다. 마약 흡입, 정크푸드 섭취, 비디오 게임, 소셜미디어 검색처럼 고도로 습관화된 행위는 모두 높은 도파민 수준과 관계가 있다.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고 사회적 소통을 하는 등 우리의 기본적이고 습관적인 행동 역시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습관에 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예상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에서 돈을 딴 후가 아니라 베팅을 하기 직전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코카인 중독자들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가 아니라 코카인을 봤을 때 도파민이 파도처럼 분비된다.
보상이 예상될 때그 기대감으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행동에 동기가 생겨난다. 즉,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지, 보상의 실현이 아니다. 재미있게도 보상을 받았을 때와 보상이 예측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보상 체계는 같다. 이것이 경험을 달성하는 것보다 경험을 예측할 때 종종 기분이 더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열어볼 때보다 전날 밤 선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한다. 어른들은 휴가를 보낼 때보다 다가올 휴가를 기대할 때 더욱 즐거워한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라고 말한다. 뇌에는 사실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 훨씬 더 많은 신경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뇌의 욕구 중추는 거대하다. 반대로 뇌의 선호 중추는 훨씬 작다. 이것들은 뇌 전체에 미세한 섬들처럼 흩뿌려져 있다. 그래서 만약 원하는 것에 대한 뇌가 100% 활성화된다면 반대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10% 정도만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열망과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뇌는 이를 담당하는 영역에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할당하고 있다. 욕구는 우리의 행동을 재촉하는 엔진이다. 모든 행위는 그에 앞선 예측으로 인해 일어난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갈망인 것이다. 이런 시각은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즉,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 경험에 대한 기대가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유혹 묶기라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한 학생 로넌 번은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는 공대 학생답게 기술을 살려서 페달 밟기용 자전거를 분해하고 거기다가 컴퓨터 본체와 텔레비전을 연결했다. 그리고 나서 특정한 속도로 페달을 밟을 때만 넷플릭스가 나오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다. 페달을 밟는 속도가 느려지면 다시 속도로 올릴 때까지 보고 있던 영상이 정지했다. 이를 본 어떤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넷플릭스를 폭식하는 동안 비만이 해소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는 자신의 운동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혹 묶기 전략을 이용한 것이다. 유혹 묶기 전략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작동한다. 번의 경우는 넷플릭스를 보는 일과 자전거를 타는 일을 한데 묶은 것이다.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 일과 동시에 할수 있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유혹 묶기 전략을 사용해서 체육관에서 신문을 보거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이 있다. 유혹 묶기 전략을 앞에 살펴본 습관 쌓기 전략과 조합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줄 만한 규칙들을 만들어 보자. 첫째,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나에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둘째, 나에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면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매일 아침에 늘 그렇듯 모닝커피를 마신 뒤에 어제의 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한 후에 내가 좋아하는 신문을 읽는 것이다. 만일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싶은데 운동을 더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볼 수가 있겠다. 스마트폰을 치워두고 버피 테스트를 10개 한다. 버피 테스트를 10개 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들고 페이스북을 확인한다. 그렇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희망은 결과적으로 전화를 더 걸고 버피 테스트를 더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그것은 버피 테스트가 곧 페이스북을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혹 묶기 전략은 우리가 이미 원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 연관지어 습관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깰수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간단한 전략을 사용하면 습관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제임스 클리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애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실력이 빨리 올라가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